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예, 지난 손실보전금 신청했던 분들이 이제 탈락해서 이의신청했는데 최근에 또 이의신청이 막 무더기로 기각돼가지고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소상공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진걸입니다. 예, 안진걸 소장님 오늘따라 힘이 없어요 목소리에? 아,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들 힘들어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이, 예, 예. 철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왜 사고가 이렇게 매번 반복이 되나요? 어저께 특히 뭐 출근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태원 대참사까지 겪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올해만 3건의 궤도 이탈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망 사고도 4건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뭐 큰 사고는 아니었어도 사고가 날 뻔한 상황까지 지금 내부자를 보니까 2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금씩 신호가 있다가 나중에 대형사고가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명피해 이 정도 부상으로 그쳤을 때 네. 제대로 안전주체를 철도노조가 입장을 냈는데요. 철도 현장 작업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즉시 요구했지만 사측이 비용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이탈하고 그러면 복구 비용에 돈이 많이 들죠. 그게 지금 최근에만 17억 정도가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KTX와 SRT가 지금 공기업이 분할되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중복 비용이 600억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고 수습 비용 몇십억을 예방 비용에 투입하자 이런 거죠. 정말 큰일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네. 첫째도 뭐 안전, 둘째도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예, 작은 맞습니다. 사고가 조금씩 나다가 큰 사고가 된다고. 예. 그렇죠. 그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8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 소상공인 분들의 시름이 깊어져갈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밝힌 이제 9월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4.87%로 나옵니다. 뭐 주담대나 전세대 대출도 뭐 7% 안팎을 돌파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작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반은 분들은 이제 그렇죠. 대출 규모가 크잖아요. 네. 이자도 엄청 나옵니다. 이 2014년에 4.88% 이후로 9년 만에 지금 최고치인데 네. 더 심각한 건 금리가 5% 이상의 대출 비중도 작년에는 전체 3%밖에 안 됐어요. 5% 이상의 대출 비용이 지금은 40%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뭐 그만큼 뭐 중소기업 예.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 금융위기가 참 심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매덕이나 몇십억이 빌렸을 텐데 5%면 금리가 그러니까요. 이자로만 뭐 한 달에 몇백만씩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 금융권은 재작년에 40조, 작년에 45조, 올해 50조의 이자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남들 다 힘들 때 이자 폭리를 이렇게 취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생계비 대출만큼은 기존의 유자율을 유재중하나 좀 오히려 낮춰주는 거죠. 신규 대출 금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조치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사장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물러가는가 싶더니 재료비 올라 또 여전히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순이고요. 나이는 56살이고 이수역 13번 출구 뒤 이수 떡볶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수 떡볶이. 저 떡볶이 요즘, 엄청 좋아하는데. 그 사장님 요즘에 저도 그 포장마차 또는 간이 네. 매장 가보면 네네. 가격이 많이 올라있다는 걸 느껴서 놀랄 때인데 일단 네. 2대 짜고 계신다는데 누가 네.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 시누님이 1988년도에 우와. 이수역에 처음으로 생긴 떡볶이집이에요. 300원 정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300원 정도 했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떡볶이 가게 좀 많이 늘었어요. 88년에 시누이면 남편 여동생이에요? 누님이에요? 누님이셔요. 아, 누님께서. 네. 네네. 88년부터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2대째가 되셨어요? 시누님이 이제 인대가 끊어지셔가지고, 그 장사를 못 하시게 돼서 그 전에 이제 저희 아저씨랑 같이 하시다가, 이제 혼자서 못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나오게 됐어요. 예. 와. 33년째. 그러네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88년부터 예. 그 요즘 아까 그래서 제가 가격 이야기도 해드렸던 건데 1인분 3변화 떡볶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은 저희는 3,500원이고요. 예. 사실은 가격을 좀 올려야 된다고 지금 저기 거래처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손님들이 그것도 비싸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손님도 줄거리에서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붕어빵 한 개 1,000원이라는 그 사진이 사람들에게 네네. 엄청나게 충격을 주고 오뎅 하나에 제 어묵 하나에 1,300원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500원 했는데. 맞아요. 근데 네. 순대나 튀김 어묵도 파시니까 조금씩 올랐죠. 어쩔 수 없이. 네. 지금 물가가 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올릴 수가 없는 게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친근하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손쉽게. 네. 서민 음식. 근데 왔다가 서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아. 가격 보고. 그냥 가셔. 네네네. 그러니까 붕어빵 하나를 1,000원에는 사람들이 차마 못 사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네. 우리 저는 이제 자영업자 선생님 생각해서 막 사는데 근데 33년째면 떡볶이 맛이 뭐 대단하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는 이제 다 거의 떡볶이는 매콤달콤 다 같은 감칠 맛이 있는데요. 저희는 고춧가루 양념을 써가지고 뒤끝이 깔끔해요. 아. 뭐 많이 달지도 않고 적당한 단맛에 그 손님들 오시면 이게 입으로 전해져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아, 칼칼하게 이제 해장. 양념은 해장. 고춧가루로 양념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네네. 양념은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집에서? 네네. 저희는 재료 순대를 빼고는 거의 저희가 만든다고 오뎅하고 순대만 빼고 저희가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저기 사장님. 네. 김인사 지금 휴대폰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 자꾸 좀 약간 끓는 소리가 나가지고. 저 지금 휴대폰 하고 있어요. 예? 밖에 라디오를 켜고 있는데. 아, 그 라디오 등지고 서서 하시든지 라디오를 좀 일단 좀 꼭 끄고 한번 해보세요. 껐어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그 요즘 장사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어때요? 아, 요즘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줄고 또 백화점도 폐점하고 요즘은 예. 또 배달 문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희한테 배달을 하라는데 3,500원짜리 팔고서 배달료가 비싸잖아요. 막 5,000원, 6,000원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추우면 이제 안으로 가고 더우면 더워도 안으로 가고 그러니까 비오면 또 줄고 공기질 나쁘면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장사하기가 되게 좀 힘들죠. 그 옛날 잘될 때랑 비교하면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신 건가요?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는 보통 제가 예를 들면 떡을 지금 한 박스씩은 한 박스 10개거든요. 네. 그 정도는 팔고 또 좀 더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힘들어요. 네. 저기 김인수 사장님. 네네. 그 소리가 계속 좀 안 좋아가지고 혹시 휴대폰이시라니까 몇 걸음만 네.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좀 나와주시든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예예. 예. 예 나왔어요. 예 말씀 계속 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매출이 한 절반 정도 줄어든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고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지금 코로나 때는 거의 정말 바닥을 쳤죠. 재료비만 남긴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그나마 조금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식용유가 저희가 4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지금 7만 5천 원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예. 식용유가 두 배 올랐죠. 그래서 예. 큰 거 말씀하시는 거 양철통으로. 예. 네, 네. 저희는 큰 통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잠깐만요. 2주 전인가 우리 중개역인가 저 네. 붕어빵 하시는 분. 네. 그분도 그랬잖아요. 4만 원 하던 게 한 7만 원 됐다고. 맞아요. 다 이제 식용유, 네. 가스비, 뭐 네. 전기요금 다 올랐으니까 맞아요. 공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소비자들은 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돈을 없으니까 안 가버리고. 그렇죠. 막. 재료비가 비싸니까. 네. 전에 말이에요, 김 사장님. 네네. 이수역구 태평백화점 앞에 뻥튀기 네. 장사하시는. 여자 사장님 계셨는데 이 시간에 인터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태평백화점 문 닫아가지고 손님 많이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네. 가판이 그 앞에가 많이 있나요? 네. 24개 정도 있어요. 24개인데 이제 먹거리가 21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 50개 정도 됐는데 그나마 줄어서 그렇게 된다 이걸 말씀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포장마차 늘릴 수는 없어요. 구청에서 계속 단속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세도
들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요. 네. 그래서 점점 줄은 추세예요. 그러면은 가판이 지금 현재 한 20여 개 있으시다 그랬는데 태평백화점 네. 앞에 네. 어떤 것들을 좀 메뉴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뭐 떡볶이도 있고 호두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닭꼬치도 있고 저기 풀빵 그 붕어빵은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붕어빵도 있고 반찬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거의 뭐 백화점 수준이네. 배고프다. 한번 오셔요. 저기 포장마차 시다가 가판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정식 가판으로.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긴 했어도 그래도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아까도 말씀하신 날씨 영향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 다시 추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손님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네, 내일부터 추워요 그러면 손님이 없어요. 이제 전날 막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네. 손님이 없어요. 이제 비 오잖아요. 비 오면 그전에는 비 와도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근데 네. 비 오면 손님이 없어요. 비 와도. 그 저희는 비를 쫄딱 맞고 또 설거지를 또 해야 돼요. 뒤에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비 오면 비 눈이면 다 맞으면서 설거지를 해야 돼요. 네. 아이고. 그 사장님 그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딸이 셋 있어요. 아. 그 같이 고생하는 남편분도 계시고 아이들도 네. 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저희 딸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마음밖에 없고요. 항상 챙겨주지도 못하고 불만도 많을 텐데 짜증도 안 내고 자기들이 알아서 잘해줘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분 네 우리 신랑 지난 여름에 그 저혈압하고 어지럼증에 고생 많았는데 항상 남의쪽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고맙다고 그냥 우리 서로 아껴주고 배려해주면서 열심히 잘 살자. 여보 많이 사랑해. 네. 와. 네. 전화기가 막 지지직거리다가 여보 사랑해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소리가 깨끗해요. 그죠? 네. 진심 막 네. 완전 와닿았어. 휴대폰이 사랑을 딱 이해를 하고 느낀 있구나. 거지 느낀 거지. 여보 많이 사랑해. 인공지능 휴대폰이네 인공지능. 그렇죠. 그렇죠. 그 이수떡볶이 사장님 지금 감동도 지금 잠시 내려놓고 지금 홍보해야 돼요. 이제 사장님. 네네. 그렇잖아요. 하이라이트 네네. 홍보 시간인데 30년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 이수혁 떡볶이 다시 손님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게 지금부터 홍보 시작하시면 됩니다. 홍보 시작. 요즘 퓨전 떡볶이도 맞지만 저희는 옛날 그 맛 그대로 고춧가루만 사용하는 떡볶이 소스입니다. 매콤 달콤 감칠맛이 찌끗찌 깨끗하고 단 한 번 드시면 다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는 손님들이 소개로 많이 해주셔서 오십니다. 찾아주시면 사랑이 듬뿍 닦인 떡볶이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오세요. 와,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이수 떡볶이 화이팅. 아까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밀떡 써요? 쌀떡 써요? 그랬는데. 네, 저희는 쌀떡입니다. 쌀떡. 어? 저 갈래요. 그래요? 저 아니, 쌀떡인데 네, 좀 쫄깃쫄깃합니다. 쌀은 네. 그리고 그 고춧가루 네. 양념 쓰신다는데 그게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고추장이 들어가면 뒤끝이 텁텁합니다. 그리고요, 고춧가루를 쓰면은 뒤끝이 깔끔하고 개운해요. 아~ 그래서 고춧가루만 쓰는 양념을 만드신다. 아~ 직접 네. 맛을 봐야지 네. 뭔 차이인지 알 그 것 같아요. 느끼하지 않고 약간 네. 칼칼하면서 예. 약간 국물이 시원한가 봐요. 고추장은 텁텁하게 매운 느낌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예. 저기 사장님 인터뷰 네. 들으시다가 다른 청취자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네, 항상 지나가는데 한번 들려야겠네요. 태평백화점 공사 중이던데 끝나면 좀 나아지려나요? 사장님 힘내세요 하셨어요. 언제 끝나요? 태평백화점 공사가? 아,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예. 자재비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예. 맞아요. 요즘 건설 경기도 어렵습니다. 애구 물가가 고공행진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포장마차나 가판대를 많이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렴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째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런지 떡볶이 장인이시네요 하셨어요. 떡볶이는 역시 가판에서 먹는 게 그렇죠. 올 겨울은 오뎅 떡볶이 대박 날 거예요. 목소리 긍정적 힘이 넘치시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느꼈는데 목소리가 정말 들으니까 네. 힘이 나요 사장님. 네. 힘내야 돼요. 예. 힘들수록 더 힘내야 맞습니다. 돼요. 맞습니다. 예. 아, 김인순 사장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원래 조항조 씨 원곡이잖아요. 고맙소. 네. 고맙소. 김서중 씨 아주 커버곡으로 가슴 절절하게
멋진 노래를 만들어 주셨네. 네. 자, 이 마지막에 김인 사장님 예, 인터뷰하다가 힘들수록 힘내야죠 하시면서 목이 메셨는데 노래 듣는 동안 사장님 응원 문자들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네. 30년 전에 이수역 뒷골목에서 군고구마 장사했었는데 반갑네요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네. 쌀떡 쫄깃쫄깃 비법 있으신 듯 고춧가루 깔끔한 맛.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가루가 아니고 고춧가루. 그러니까 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 네, 그러니까 참 재밌으시네요. 네네. 이수 떡볶이 화이팅 네, 하셨어요. 제가 여기 네. 인터넷 블로그에 네. 찾아니까 있어. 청신대 아~ 입구역 이수역 튀김이 네. 진짜 맛있는 이수떡볶이래 가지고 아~ 한 블로거께서 야간 사진으로 찍어놓으셨는데 네. 여기 보세요. 이수떡볶이래서 밤에 간판도 있고 막 김이 있다. 무럭무럭 나는 저 에, 국물도 있고요. 아 네. 요게 고춧가루 이 양념인가 보다. 네, 빨간 거. 빨간데요. 네. 그렇지. 쌀떡으로 만든 진짜 좀 남 다르네요. 양념이. 네. 아, 다르네요. 네. 컬러가 와. 와 요즘 가면 아주 뜨끈뜨끈한 예 좋을 것 같아요. 날 추워질 땐 그죠. 계속 소개해 주세요. 네 사장님 가족의 힘으로 화이팅하세요 하셨어요. 추운 날 뜨끈한 오뎅국물 호롱 마시고 모래등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고 싶네요. 흐흐. 사업도 번창하세요. 멀리서 응원합니다. 아이고 지금 모든 청취자들 갑자기 저 생각나게 에, 국물이 끝내줘요. 어묵 하나 먹고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고 싶네. 그죠?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 이런 자영업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4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오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 있어 가수 풍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한 청취자께서 찌그러진 깡통님 아이디가 풍금님 오늘은 빗자루 머리 크크 빗자루 머리 컨셉 좋다는데요? 네, 제가 원래 머리털이 원래 빗자루 털이어가지고 이거 건조해요. 요즘 건조하니까 머리카락까지 건조해져가지고 빨리 예. 비 좀 와가요. 자, 이제 참.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볼 겁니다. 이번에는 안진걸 소장께서 사연 소개해 주세요. 예. 용산에서 컴퓨터 유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회사를 다니다가 4년 전 독립해서 창업을 하게 됐지요. 딸아이 이름을 걸고 시작한 회사인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컴퓨터 유통업계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도 못 갖다 주는 날이 계속되면서 내가 가장인데 식구들 건사도 못하는 것 같아 몰래 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힘들겠냐? 곧 좋은 날 오겠지?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곧 좋은 날 오리라 믿으면서 오늘도 열심히 영업 뛰고 있습니다. 예, 용산에서요. 경기도 뭐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던데 네. 용산에서 컴퓨터 유통하시는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구 형님. 예. 소개 먼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이름은 이재왕이고요. 45살이고 용산에서 은성 I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성 IT. 은성. 아까 네. 아이 이름 걸고 했다는데 따님 이름이 은성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제 딸이 예. 이은성입니다. 그래요. 안진걸 소장하고 풍금 씨도 인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 소장님 반갑습니다. 풍금님, 풍금이네 라이브도 가끔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풍금 TV도 있고 안진걸 TV도 있습니다. 예, 사장님 창업하고 1년 정도 코로나 터졌다는 대로 한 2018년 겨울쯤에 창업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도 코로나를 많이 받나요? 이렇게 약간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 네 제가 주로 하는 주 거래처가 PC방이다 보니까 PC방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PC방 업그레이드나 뭐 이런 창업도 없어지다 보니 이제 납품도 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 쪽으로 이렇게 거래처를 이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PC방들 다들 영업 정지, 영업 네. 시간 제한 당하셨으니까. 그 PC방이 네, 게임 하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게임. 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저 상암동 그 다니는 음악학원 빌딩에 그 네네. 1층에도 저 게임 PC방 크게 있는데. 아, 맞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좀 영업이 돼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거기에 예. 납품을 하다 보니. 예, 그렇죠. 그런데 저도 안 돼서. 그 피아노 학원 가면은 그 게임방을 네. 좀 들러요. 거기를. 아, 그러시군요. 아, 게임은 못 하고 떡볶이 네네. 한 그릇씩 사 먹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근데 보면은 정말 네. 그 손님이 거의 없어요, 요새. 예. 아,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어떻게 버티셨어요? 굉장히 그 PC방 영업 완전 엄청난 타격이 있으셨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없다 보니까 전에 근무했던 회사 찾아가서 거기 이제 부탁을 해서 그쪽에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납품 물건들을 배송을 하는 배송일도 하고 또 아. 설치 같은 것도 대신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버텼습니다. 직원 한 명 데리고. 아. 하여튼 뭐 일거리가 있으면 그냥 물불 안 가리시고 쭉 하시는 거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좀 나아지셨나요? 그래도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도 조금 진정이 돼가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이제 PC방보다는 이제 제가 그때 회사 쪽으로 이 조리형 업종을 이제 바꾸다 보니까 예. 그나마 그동안 여러 지인분들도 소개도 해주시고 해가지고서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살아났습니다. 얼마씩 좀 수입이 돼요? 지금은 그래도 전보단 좀 나아져서 그래도 월에 경비 같은 거 빼고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는 가져가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 정도면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건데 그전에는 그것도 못 갖고 가셨다는 건데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거의 수입이 아예 한 달에 없었던 적도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대출을 받은 걸로 이제 그나마 버텼었는데 그것도 이제 소진이 되고 어떻게 와이프가 공과금이나 뭐 생활비나 이런 걸 저한테 얘기 없이 몇 달을 지나도 잘 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물어보니까 그 친정집에다가 좀 손을 벌렸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좀 되게 많이 혼자 속상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좀 눈물도 흘리고 그랬었던 적이 눈물 나오지 그 정도면. 예. 몰래 운 적 있으시다고 아까 사연 네. 읽는데 소주 한 잔. 엄청 짠했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요즘 용산 경기는 어떻습니까? 용산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그 정말 요즘에는 그 옆에 이제 다니다 보면 매장들이 점포들이 공실이 되게 많아졌어요. 맞아요, 비어 있는 데가 많다고요? 네네 공실이 많아져서 맞아요. 매장들이 이제 다 빠지고 또 전에 다녔던 회사들도 직원을 많이 감축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들이 이제 거의 공실로 빠지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 쪽으로 거의 다 이제 돌아서서 맞아. 용산 경기가 좀 제가 봐도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많이 좀 그 용산 전자상가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 보면 밖에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보면서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점포고들이 쭉 있는데 네. 눈 닫은 데가 많다. 눈에 특히 다 눈에 띄나 보죠. 안에 들어가 보면 네 이빨 빠진 것처럼 뜨문뜨문뜨문 이렇게 가게들이 다 빠져 있어서 다니는 손님들도 이제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웅성웅성하고 그래야지 손님들도 많이 모이시고 그럴 텐데 네.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렇게 어려우시니까 영업 더 열심히 뛰실 텐데 영업하다 보면 제일 힘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 PC라는 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하면 원가 같은 게 거의 대충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 또 경쟁도 많다 보니 이제 그분들께서는 싸게 사는 게 좋긴 하지만 가격을 너무 좀 많이 깎으려고만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또 어렵게 납품을 하더라도 결제를 계속 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네. 자, 그 들으시다가 청취자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아, 가족분들도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가슴이 짠합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PC방 네. 타격으로 수리 납품 업체 고생이 많아서 살아남기도 힘드셨겠어요. 라고 네. 또 얘기하시고 계시네요. 네. 지금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네. 계시네요. 따님 은성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아 지금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 예쁘다. 올해 입학했군요. 네. 아 이제 시작인데 참 아빠로서 앞으로 하실 일 많을 텐데 아내의 응원이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고 하셨는데 아내분하고 네. 딸 은성이한테 자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집안일이나 또 아이 학교, 학원, 등하교 챙겨주고 또 가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사회복지사 공부까지 하는 내 와이프 동안 힘든 와중에도 싫은 소리 안 하고 묵묵히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딸 은성이가 어린이날 그 선물 사주러 선물 가게를 갔을 때에도 다른 친구들은 안에 좋은 거를 고르는데 은성이는 입구에 있는 제일 작은 2,000원짜리 장난감 하나를 들고 마음에 든다고 집에 가자고 했던 너무 착한 우리 딸 다들 고맙고 사랑해. 아... 네. 이상입니다.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아... 뭉클하네요. 사장님 너무 뭉클하네요. 마지막에 은성이가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러 장난감 가게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 매장에 이제 뭐 큰 인형부터 해서 좀 비싼 장난감들이 그렇죠. 많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걸 엄마 아빠랑 같이 고르고 있는데 은성이는 엄마 아빠가 좀 힘들다는 걸 느꼈었나 봐요. 그 가게 입구에 있는 그 제일 작은 장난감 하나를 집어들더니 그게 마음에 든다고 이것만 됐다고 빨리 집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뭐였어요 이게? 그 아이들 그 동그란 거 누르는 파빗이라고 작은 장난감 있거든요. 곰으로 돼 있는. 예. 그게 얼마짜리라고요? 2,000원짜리. 올 어린이날 그런 거예요? 네네. 1학년인데 야. 엄마 아빠 마음을. 요즘 장난감 웬만하면 웬만원인데. 그러니까요. 초등 1학년 따님이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너무 대견하네요. 그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현대에서 같이 본 거예요? 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저랑 같이 가서 같이 갔을 때 예. 그러더라고요. 야. 예. 자, 인터뷰 들으시다가 문자 보내주시네요. 네, 토닥토닥 힘내세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정말 눈물 나네요.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라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 사장님.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 은성이 어린이날 얘기 듣다가 안 울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돼버렸죠. 그러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은성 IT. 컴퓨터 바꿀 때 되신 분들 또 회사 물품 관리하는 운영 지원팀 관계자분들 지금 듣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나서고 싶습니다. 네. 은성 IT 손님들 몰려올 수 있게 사장님 지금부터 홍보 시작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20년간 컴퓨터 유통을 하는 직장에서만 일을 하다가 오픈을 하게 된 새내기 은성 IT입니다. PC방이나 또 회사 가정집에서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것들 필요하실 때 전화나 카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전국 최저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가격과 오랜 일한 경험으로 신뢰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락처는 010-8931-1230이고요. 카카오톡은 leeking776의 아이디니까요.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 번호는 어렵고 휴대폰 번호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010-8931-1230번입니다. 아 저는 외웠어요. 8931-1230. 예, 예. 예, 010-8931-1230. 뒷자리 네 글자는 외우기 쉽다. 1230이니까. 예. 용산의 은성 IT입니다. IT. 네.
영산에도 그 상가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뭐예요, 사장님? 아, 그 집단 상가 쪽은 아니고요. 그 네. 바로 옆쪽에 원효대교 북단에 바로 있는 그 건물에 있는. 네. 아, 집단 상가 옆에 개별 상가들. 네네네. 네. 원효대교 네네. 북단 은성 IT. 네. 용산 은성 IT 입력하면 뭐 블로그 같은 거 나오나요? 아, 블로그는 아직 없고요. 예. 그냥 거의 전화 영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찾아가서 명함 주면서 이제 이런 이런 제품이다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사장님 개인용 조리 PC도 주문 받으시나요? 저 진짜 이거 궁금해요.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요. 네 받습니다. 받는답니다 예, 여러분. PC방 네.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용 PC도 010-893-1230 영산 은성 IT 개인용 조리 PC도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살다 보면 굴곡이 있어요. 앞으로 좋은 날 있을 거예요. 제 아는데 부모로서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도 늘 응원을 해줍니다. 사장님께서도 열심히 사시는데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또 한 분 저희 아들도 주형 컴퓨터 직원으로 다니다가 힘들어서 직업을 전환하여 지금은 종고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은성 IT 010-893-1230입니다. 네. 자, 이재왕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네. 예, 선물 조그만 거 좀 보내드리고요. 예.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신청곡이 근데. 네. 경서의 나의 X에게? 오. 아, 요게 딸 은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요. 아. 8살인데. 네. 저는 처음 네. 듣는 노래. 처음 듣는 노래. 예. 동요예요 그럼 동요? 아니에요. 그 경서 가수 아. 그 신인 가수인데 예. 지금 많이 유행하는 곡이거든요. 지금 나가고 있는. 예. 덕분에 오. 저도 처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은성님이 대단한데요. 은성 IT 이재왕 사장님 전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사장님. 사장님 힘내세요. 네, 경서 나의 X에게 듣고 왔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010-8931-1230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허리케인 홈페이지에도 사장님 연락처 올려놨습니다. 일구성님 전에 아파트 사전점검하시는 사장님께 오늘 단체 예약을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또 은성이가 어리지만 속이 깊은 아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정말 보람찬 방송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자,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